어느덧 찾아온 식사 시간. 특별한 연어 음식과 함께하는 만큼 얼굴 가득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생선만 이 조린 거 먹는 거하고 이거 싸서 같이 먹으니까 더 맛이 고소하고 맛있지 뭐. 맛이 틀려. 이 연어가 왔으니 가을이라는 느낌이 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가을이고. 연어 때문에 가을이 더 즐거우세요? 연어가 입을 즐겁게 하니까. 지난 가을 향기 담뿍 머금고 돌아온 귀한 손님. 연어가 전해준 색다른 맛의 향연. 우리말 로드가 발견한 특별한 연어 밥상이었습니다.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행복 가득한 귀농 생활을 전하는 신농부가 오늘은 경북 김천 호두 농장입니다. 저는 김천시 구성면에서 5년째 호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보다 호두를 더 좋아하니까요. 저희 노동자의 가족이 많아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족의 즐거운 귀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의 희망이 자라는 이곳. 그런데 저기 보이시나요? 이거 호두나무 농사 지으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겠네. 예. 저 산악인입니다. 예? 산악인이. 이번 여기 빨간 부대 훈련 다 받았어요. 이번 빨간 부대 훈련입니다, 여기.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의 나무 위를 성큼성큼 올라가는데요. 저분은 이 농장 최고의 호두토끼 달인이랍니다. 자랑스럽지요? 예? 마이 열리가 딱 막 빨갈 때는 자랑스러워요. 이게 피호두라고. 피호두 이렇게 통피까지 잡힌 건 이제 호두고 이제 요거 청 퍼런 걸 벗겨내면 이렇게 되는 거. 오. 이렇게 돼야 이제 호두들이 제대로 익어서 맛있는 거. 예. 딱 한 방에 깨면 이렇게 다 저희는 이 정도 때까지 다 기다려 줘야지. 너무 빨리 깨면 맛이 없습니다. 나 이게 하나에 300원씩이라고 보시면 더 이쁘거든요. 하나에 300원. 도움 냄새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금돈이 있잖아. 금돈. 네. 오 맞네요. 금돈. 호두 맛도 못 보고 뭐. 여기 와서는 이제 귀에서 이제 뭐 맛을 못 보고. 귀 있는 좋은 건 못 먹고. 아까워서. 그래요. 이제는 호두 한알 한알이 자식처럼 귀하다는 영인 씨. 어르신. 맞아, 그럼 마른 농사 중에 왜 하필 호두 농사예요, 어르신? 아 생각해봐요. 이게 나무에 올라가서 장대로 들어가서 주워 먹는 거야. 이게 어디 있나. 하지만 호두 농사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 때를 보고 네. 농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호두는. 그래요? 네,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소익이 나니까 다음 때. 호두는 제일 바깥 껍데기부터 속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요. 이게 천원 염색 재료예요. 이게 염색? 여성 미백제 있잖아요. 이걸 갈아서 여성 미백용 그걸로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호두 껍질을 갈아서. 정말요? 네. 화장품으로도 쓰인다는 호두. 호두는 뇌를 건강하게 해 기억력을 높여주고 무기질,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품이랍니다. 아드님 영서 털러요. 부실하대. 원래 양서 직장 생활하다 와서 촌에서 한 것만 뭐해요. 그래도 잘해. 제가요? 네. 아, 신경 쓰는데요 왜? 그래요? 네. 이거 40kg짜리. 이래 봬도 힘쓰는 일은 대부분 아들 영인 씨의 몫입니다. 여기 언제 하마? 이 사장님 오신 지 여기 6년째가. 5년. 5년? 네, 5년째. 귀농 전엔 요리사였던 영인 씨. 5년 전 아버지의 권유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귀농을 결심했다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처음 내려온 농촌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저를 유배 보내는 줄 알았어요. 꼬불꼬불 가운데로 가운데로 데리고 왔는데 그 호두 농장이라고 딱 내렸더니 무슨 이건 산꼭대기에 호두나무밖에 없고
야, 아버지가 드디어 나를 유배를 보내는구나.